한 5분 여유가 있으니까 집에 동생에게 오늘 조금 늦었다는 소리도 해야 되겠고, 전화를 거니까 동생, 언니 빨리 돌아오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선생님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죽었나? 죽었거든, 죽었다고 해라. 내가 이 이상 더 절망하고 상처받겠나? 죽었거든, 죽었다는 소리 해라. 이유는 묻지 말고 빨리 오라 이거예요. 빨리 오라 이거예요. 죽었거든, 죽었다고 시원하게 한마디만 해라. 죽었나? 아직 숨이 붙어 있나? 빨리 돌아오라 소리만 하지, 동생이 거기에 가부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꾸 몇 마디 이렇게 자꾸 대답하라 하고, 동생은 빨리 오라 하고 하다가 시간이 돼 가니까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갔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지. 현관문 딱 뚫는데 5살 된 아이가 뛰쳐나오면서 엄마 하고 매달리는데, 병이 어디에 있었더냐? 와, 완전히 원점부터 시작해서 깨끗한 아이가 돼가지고 안기더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후 조금 급한 건 마무리 해놓고 동생하고 그 아이 데리고 선생님이 연불암에 올라가서, 그때 그날 그 스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려고 올라가니까, 우리 절에 사는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절에 사는 분도 아니고 그날 그 시간에 딴 데서 우리 절에 온 스님도 없다. 분명히 여선생님 손으로 붙들고 올라가는 건장한 젊은 스님이 붙들어 주어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절에 사는 스님도 아니고 그 시간에 딴 데서 우리 절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다. 그는 분명히 선생님 손을 붙들고 올라간 젊은 건강한 스님이 선생님 손을 붙들고 와서 끌어다가 올려줬는데, 그 절에서는 그런 스님 없다 이겁니다. 그 시간에 딴 데서 우리 절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겁니다. 이러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성성 지성이라고 할 때에 대우주는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걸 기적이다, 뭐 영험이다 소리를 붙이는데, 대우주의 움직임은 도대체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수 없는 모퉁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깨를 부릴 때에 우리 앞에는 이 장깨의 대답밖에 안 나오고, 우리가 잔꾀를 부리고 지성 정성성 할 때에는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 게 대우주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꾀를 부리지 말고 지극히 할 때에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시고, 원점은 내 자신이 진실한 인간인가, 인간의 양심을 가진 인간인가, 요거 재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인간이라고 하는 주춧돌이 놓일 때에 여기에 불교의 생활이 필요한데, 불교인이 되려고 하면은 먼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교를 믿는 목적이 먼저 구성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인간이라고 하는 주춧돌이 놓인 다음에 불교인이 되려고 하는, 불교를 갖다가 믿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 모순된 이야기는 불교를 의지하는 목적이 성립이 돼야 되겠죠. 목적을 뭘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교를 연구한다가 필요하겠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거는 뭐 불교에서든지 종교는 모두 마음의 움직임을 주춧돌하고, 특히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양심, 나를 알기 위해서라는 소리가 되겠죠. 나를 알기 위해서 불교를 의지한다가 필요하겠죠. 나를 알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바로 닦는다. 여러 가지 말을 되겠죠. 자기의 마음을 바로 닦기 위해서 불교를 의지한다. 막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내 마음을 바로 닦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일의 주춧돌이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 요게 원점이 될 테니까요. 불교를 의지하는 것도 자기의 마음을 수양한다, 수행한다. 예, 헛된 것,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옆에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 예. 불교인들은 제일 먼저 주춧돌이 안 흔들려야 된다 그래요. 어제 오늘 조계종단에 다시 불꽃이 튀가지고 소위 수행자 머리 깎았다는 분들이 요번에는 뭐 벽돌 집어 던져가지고 골이 터지고 피나는 골은 테레비 안 나왔습니다만 먼저 몇 달 전에 싸우면은 벽돌 집어 던져가지고 막 피가 터지고 쇠파귀 가지고 두드리 팬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예. 그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불교의 환멸을 느꼈다. 회의를 느꼈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래요. 나는 그걸 늘 굉장히 헛되게 공박을 해요. 건너다 보는 당신이 잘 못된 거다. 건너다 보지 않으면 되는데 남이야 싸우든지 말았든지 내가 안 흔들리면 되는데 왜 남의 싸움에 내가 흔들려가지고 그래요? 내가 늘 흉을 보는 소리입니다. 술은 남편이 마셨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지정하는 거는 엄마가 술에 취해서 지정한다. 내가 늘 그렇게 농담을 해요. 집안을 막 휘져서 놓는 거는 술잡수는 아버지가 집안을 휘져서 놓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해가지고 취정하는 엄마가 집안을 뒤흔들어 놓지. 술잡수는 아버지가 뒤흔드는 건 아니다. 이거. 남이 술을 먹었는데 왜 취하기는 내가 취해가지고 취를 지정은 왜 내가 해요? 여러분들이 늘 그래 건너다 보니까 쏘가가지고 남편 술잡수는 남편보다 술에 취해가지고 술 지정하는 여러분들이 집안을 분탕을 일으키는 거지. 술잡수는 남편이 집안 분탕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불교에서 부탁드리는 망상에 그림자에 쏘가가지고 왜 네가 흔들리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바로 닦기 위해서 불교 믿는 거, 불교를 의지하는 길이라 해야 될 거고요. 예. 또 내 마음을 바로 닦기 위해서보다도 또 도대체 불교라고 하는 게 뭔가, 불교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예. 불교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불교의 방법대로 염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진언을 하든지 해서 불교라고 하는 걸 깨치면 어떤 건가. 깨치면은 글자 몰랐던 게 알아지고 수학 몰랐던 게 알아지고 영어 몰랐던 게 알아지는 건 아닙니다. 글자 몰랐던 분은 도 깨쳐도 글자 모르는 거고 수학 모르던 사람 도 깨쳐도 수학 모릅니다. 도 깨치면 전부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대우주의 원리는 이럴 수가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스님이 대학자거든요. 16살에 유교의 사서삼경을 졸업을 하시고 중이 되시가지고 선빵으로 댕기다가 불교 경전을 한 3년밖에 연구 안 한 분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어렵다는 염송이라고 하는 책이 가장 최고로 어렵다 하는데 용성 노스님께서 염송 30권에 15권 수학하다가 용성 노스님이 바빠서 안 되겠다. 딴 데 가서 마지막 15권 마치라. 그럼 딴 데가 어디 갑니까? 이론적으로라도 할 수 없다. 박한영밖에 없으니까 가거라. 소개장을 내가 써준다. 경상남도 아니라고 하는 데서 용성 노스님 밑에 그 글을 혼자서 배우다가 바빠서 안 되겠다. 소개장을 가지고 걸어서 서울까지 가면서 이 절에서 자고 요 절에서 자고 요 절에서 자고 저 절에서 가면서 서울까지 가는 겁니다. 함양 에서 걸어나서 부산으로 왔는데 부산에는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서 무식한 도인이라는 해월스님이라는 어른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호기심도 나고
도인 도인 견성 견성 하는데 무식한 도인이 견성 도를 깨쳤다고 하면은 그 차원이 어떤가를 시험을 치고 싶어가지고 해월스님께 갔다 이겁니다. 하루 올지 않아서 쉬면서 그 다음날 쉬는데 노스님이 집신을 만들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집신 삼는다 그러죠. 집신을 만들고 계시는데 곁에 가서 노스님 요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풀이를 네가 해봐라 내가 글을 아나 집신을 삼고 계시는데 곁에서 결국 한문 직역으로 해서 그러니까 막 조금 흉어를 보면은 여시암은 일시불제 사위구 기수 국고도원 같으면은 이와 같이 내가 뜻사오니 한때의 부처님이 사위국의 기수 국고동원에 계시면서 대비기준 1250인하고 함께 계셨느니라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하고 간다 이거죠. 노인을 시험을 띄기 위함이니까 억제소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뻔하게 알면서도 노인을 시험을 치기 위하니까 한 구절을 엉뚱하게 풀이를 해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신을 삼고 이렇게 앉아서 계시면서 곁에서 보면은 그 경풀이하는 소리 듣는도 많은데 하면서 집신만 삼고 계시는 같은 어른이 한 구절을 엉뚱하게 딱 풀이를 하니까 좀 있어봐라. 지금 그 자리를 다시 일러봐라 하더라는 거죠. 일부러 거의 장난치기 위한 시험친 노인을 시험치기 위함이니까 앞에서 잘못 고의적으로 잘못 풀이한 걸 그대로 잘못 풀이 딱 하니까 너 그거 이야기 잘 못한다. 앞에 말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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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말은 요렇게 돼야 된다. 딱 잡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딱 지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시니까 글대로의 이야기는 안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사상의 이야기를 딱 비유해서 앞에 이야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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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다. 그 다음에는 앞에 말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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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으니까 그 다음 말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까지 딱 집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몰라도 견성 도를 깨친다고 하면 대우주의 원리 원칙을 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과의 대화를 하든 일을 쳐다보든지 요 잘못된 거는 요거는 잘못됐다. 요거 딱 알게 된다 이겁니다. 남과의 대화하면서도 저쪽 사람이 이해할 때 저 사람은 앞도 뒤도 없는 소리 한다. 앞에 이야기 이렇게 했으면 가운데 이야기 이렇게 돼 뒤에 이야기 이렇게 돼야 맞는데 저 사람은 앞도 뒤도 모르는 소리 한다. 여기 딱 알게 된다. 그러니까 도를 깨친다고 하면은 아미타불를 부르든 연불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진리를 체험하고 나면은 대우주의 원리 이게 바로 됐나 잘못 됐나 바로 풀이하느냐 잘못 풀이하느냐 딱 알게 된다. 그러나 글자 몰랐던 거는 도 깨친다고 해서 글자 몰랐던 게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학 몰랐던 게 도 깨쳤다고 수학 알아지는 건 아니다. 다 원리는 딱 파악된다.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라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원리 어떤 건가를 알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거라 해야 될 거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봉천동에 한 30년 전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부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불교 믿는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불교 믿는 목적. 또 그 마지막에 하나 잊어버려서 나는 불교는 언제나 나와 남이 함께가 불교지. 나만은 안 됩니다. 차라리 불교에서는 나는 희생하더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라 해야 되지. 가급적이면 불교는 나와 남이 함께가 향상하고 전진해야 되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것만큼 남을 위해서 남을 제도한다고 해야 될까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목적 하면은 자기 마음을 바로 닦기 위하는 것,
또 불교의 진리라는 걸 알기 위하는 거, 또 중생으로서 욕심이지만 부처님의 힘을 잊기 위해서, 가피력을 잊기 위해서, 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요 네 가지 결국 내가 불교를 믿는다고 할까? 불교를 의지하는 목적이 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불교인들이 불교를 의지하는 자세가 문제겠죠. 자세가. 첫째, 불교인이면은 부처님에게 예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불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부탁드렸습니다만은 꼭 부처, 예. 내 가족에게 고마움을 알고 내 가족에게 인사할 줄은 알아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렸을 때는 조부모 밑에, 조부모와 부모 앞에 매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가서 절을 하면서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는 인사하고 이부자리 거두어 드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은 나는 안 자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이부자리 깔아 드리고 잘 주무세요 한 소리하고 나오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안 주무셔도 자리는 깔아 드리고 큰 절을 하면서 안녕히 주무십시오 소리하고 나오는 게 우리 어렸을 때 딱 판배기로 배워오던 행동이다 이겁니다. 내 가족에 대한 고마움, 내 가족에 대한 예의는 차릴 줄 알아야죠. 예. 여기 예불이 되겠죠. 예불. 예. 그 다음에 내 잘못을 언제 어디서든지 참회하는 생활, 요거는 내 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잘못은 잘못으로 시인을 해야 되겠죠. 예. 우리는 요새 보면은 내외분 사이에도 이 참회가 없습니다. 잘못한 거 그대로 어거지로 밀어붙여버리고, 밀어붙여버리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만은 잘못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지 잘못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참회하는 생활이 필요하겠죠. 예불의 생활, 참회하는 생활. 예. 그 다음에 불교인은 불교를, 또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의 발부를 자꾸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실천과 그 이야기가 기차의 레일처럼 한 길이 돼 가고 있는가. 저 이야기는 저 이야기대로고 내 실천은 내 실천대로 뻗나가고 있는가를 늘 가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문을 듣는다. 법문을 듣는다는 소리는 교리를 연구를 하고 배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앞에서 예, 그 저 신앙하는 목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불교를 믿는 자세 마지막에 중생을 위해서 예, 교화한다고 할까요? 전도한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 필요하겠죠. 예. 근데 우주 세계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 받으면 하나 줘야 되게 되어 있는 거지. 받은 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받았으면 줘야 되게 되어 있고, 준 거는 또 받게 되어 있는 게 대우주입니다. 안 준 거는 안 받습니다. 안 준 거는 못 받고, 준 거는 언제든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늘 간혹 가다가 이런 소리 합니다. 요새 그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은 아무개가 내 돈 몇천만 원을 갖고 가가지고 빌려가가지고 안 갚는다. 뒤돌아 씌워놓고 돈 띠 있다고 막 바다닥 바다닥 뛰는데, 이거는 내 욕심 때문에 그렇지. 그 돈 딱 잃어버리고 난 후부터 내 주위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어디서든지 그만한 돈이 딱 나에게 들어옵니다. 묘합니다. 세상 쳐다보면은. 내가 아무개가 내 돈 얼마 띠먹었어 하지만 그날부터 계산해서 내 곁을 주의해서 살펴보면은 꼭 그 사람한테 돈 띠 있다는 그 사람한테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 돈이 다 들어옵니다. 나에게. 여러분들 이거 생각 안 해봤을 겁니다. 절대 띠 있다 도적 맞았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든지 꼭 그 사람을 통해서 안 들어와서 그렇지 옆에서 나에게 그 돈은 다 들어옵니다. 주위에서 살펴보십시오. 절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띠 있다, 쏘갔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꼭 그 돈이, 그만한 돈이 다 나에게 시간이 좀 길고 방법 딴 데서 들어와서 그렇지 다 그 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대우주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그대로 건넘겨버리고 내 욕심 때문에 그런 모퉁이를 못 쳐다봐서 그렇지 그 돈은 다 나에게 탁탁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 결국은 대우주의 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참다운 불자의 길로서 불교를 신앙하는 목적, 불교를 믿는 자세 부탁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불제자의 마지막 다짐이 있어야 되겠죠. 다짐이 맹서. 예. 불제자들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신령,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신령, 예. 희망, 결국 신령이죠. 신령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가 따르겠죠. 지혜롭게. 내 분수를 갖다가 지킬 줄, 내 분수를 알아서 내 분수를 지킬 줄을 아는 생활을 요 지혜롭게 사는 게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적으로 살아야 된다. 내나 언제나 그 테두리에서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개척을 하는 것, 창조적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 따라야 되겠죠. 예, 창조적으로 살라고 하면 앞에서 자꾸 누누이 부탁드린 피와 눈물과 땀이 남보다도 많이 쏟아져야 되겠죠. 내가 늘 부탁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그 절절마다 가면은 대학, 고등학교 입학시험 때문에 엄마들이 막 그래서 절절마다 가면 엄마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전국의 엄마들 불교인, 기독교인, 유교인 하는 아버지 엄마가 전부 이번 시험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 소리 다 합니다. 절에 다니는 몇몇 엄마가 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재 상급하고 지망생을 둔 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그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으면 나는 4시간 10분이라도 해야 기도한다는 소리가 나지, 그 사람들이 4시간 기도하는데 내 한 3, 40분 따라 치료해놓고 기도했다 소리가 나옵니까? 이거는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엄마가 하루 1000배씩 하면은 나는 1001배라도 해야 기도한다는 소리, 저 사람 1000배 하는데 끼끗해봐야 몇십 배 이것 가지고 기도했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남보다도 피를 더 흘려야 되고 땀을 더 흘려야지. 남이 그만큼 노력하는데 나 치레만 해놓고 어떻게 내가 했다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한 것 아니지요. 내가 늘 그 흉보는 소리입니다. 지금 수원에 사시는데 아들 둘입니다. 연년생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전국에서 요 가라사대왈 사주쟁이라고 그럽니까? 철학한다는 사람들이 부산이다 서울이다 대구에서 조금 잘한다는 사람은 그 아이 금년에 안 된다. 과거 운이 없다. 금년에 재수시켜서 내년 시험에 치라 이렇게 됐는데 그 엄마가 봉영사라고 수원에 가면은 비군 있으면 절이 있습니다. 자기 집이 거기에서 걸어서 10분 내지 15분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이 큰아들 80%는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하는 사람들이 전부 서울에서 물어봐 그 대구나 이 부산이나 와가지고 조금 잘 안다면서 답답하니까 아버지 엄마가 물어보면은 80%는 불가능이고 20%는 약간 가는데 금년에 과거 운이 없어서 안 된다. 이걸 그 엄마가 100일 기도를 해가지고 아이를 입학시험을 합격시켰습니다. 처음 50일은 하루 1000배씩 했습니다. 하루 1000배씩 했는데
마지막 50일은 하루 3,000배씩을 했습니다. 그 엄마가. 아침 딱 먹고 아들을 둘 도시락 따라서 보내고 남편 도시락 줘서 출근시키놓고는 바로 봉영사 올라가는 겁니다. 처음 50일은 하루 1,000배씩 하고 50일이 넘어가면서 하루 3,000배씩 해가지고 근데 아들을 과거 운이 없다고 하고 가망이 없다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서울 시내 시험을 지금 청주로 내려보내가지고 충북대학이라 그럽니까? 충북대학 화학과를 했는데 무난하게 딸까 걸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쳐다보고 아버지 엄마 앞에 큰 절을 해라. 엄마의 기도 덕이라는 걸 생각하고 아버지의 그 마음의 축원 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네 힘으로 된 거는 아니다. 설사 네 힘으로 됐더라도 오늘 이 입학시험에 합격될 때까지 밀어주신 뒤에서 보살펴 주시고 거두어 주신 아버지 엄마의 은혜에 고맙다는 절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절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해에 둘째 아들은 아예 삼수해야지 가망 없는 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요구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가망 없어 삼수하는 아이지 금년에 시험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겁을 내가지고 서산 한림대라 그럽니까? 해미에 그 한림대가 뭔가 있었구나. 아이를 그리로 내려보냈잖아요. 처음에 그 삼수해야 된다는 아기 때문에 겁을 내가지고 이 천안 쪽으로 내려보냈다가 1차 시험에 떨어지고 2차 서산 구속으로 보내서 한림대 입학시험 합격을 시켰어요. 근데 엄마는 아예 당초 지형 때보다도 더 불가능한 소리 하거든요. 모두 다 삼수할 아이지 금년 과거 운 없고 삼수해야 된다는데 엄마가 완전히 얼어붙어버렸죠. 이 아이는 처음 3,000배 시작했고 50일 이후에는 그 엄마가 5,000배씩 했습니다. 밥만 먹고 나서 아들하고 남편하고 보내놓고는 바로 봉영사 올라가면은 절을 하는 거예요. 100날 동안 50일을 3,000배를 했고 나머지 50일은 5,000배씩 그 엄마가 절을 해서 이 아이 삼수해야 된다는 아이를 그 해에 합격시키면서 결국은 1차는 불합격됐고 2차 한림대 외국어학과 들어가가지고 좋은 점수로 갔는데 이러듯이 노력이 드러나야죠. 남들이 그렇게 하는데 맨 뻔히 앉아가지고 내 기도했다 소리 할 겁니까? 내 기도한다는 요 기도하고 곁에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걸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도 10분이라도 더 해야 될 거고 저 사람보다 절 한 번이라도 더 해야지 그래야 기도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우리 지금 뭡니까? 내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피와 땀에 노력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석가 부처님도 기적은 없다 그러셨어요. 피와 땀의 노력이지 기적은 없다. 석가 부처님도 기적은 없다 그래요. 피와 땀의 노력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 피와 땀의 노력은 대쳐놓고 하늘에서 복주머니 툭 떨어지는 것만 착 기대하고 사니까 석가 부처님에게도 말도 어긋나고 어리석은 행동하는 거지. 내 자신이 너무 어리석은 짓 하고 있는 것. 예. 내 노력이 따라야죠. 바쁘다, 힘들다, 전부 내 빙자지. 내 빙자고 내 욕심이지. 내 노력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석가 부처님도 이 세상에 기적이다, 뭐 여행은 없다. 모두 피와 땀의 노력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면 되겠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해. 혓바닥만 가지고 점호 딱 맞춰버리고는 시침이 뚝 띠버립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리고 절대 가족 사이 인간의 만든 말에 흔들려가지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외관이다. 부모 자식이다. 남자다 여자다는 데 속아가지고 내외관이라는 사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 걸리는 것 같지만은 무서운 원결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내외관 참 더러운 게 내외관이고 부모 자식 참 더러운 게 내 부모 자식입니다.
내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뺏기 없어요. 내 마누라가 어디 있고 내 자식이 어디 있어요? 내 뺏기 없어요. 내. 내가 늘 흉보는 소리예요. 서울에서 이제 그 할머니 이제 돌아가셨던지 말았더니 우리 형이라는 중이 깨시고 싸서 귀가 간지러워서 못 견딜 거예요. 서울에 계셨는데 할머니는 조금 억센 형이고 남편은 너무 순한 착한 형이에요. 근데 착한, 너무 착한 남편을 착하다고 못 받아들이고 못났다, 병신자식이다. 그래서 그 억센 할머니가 땅 장사, 집 장사를 하면서 돈을 주물면서 영감님을 얼마나 괄세라고 푸대접을 했는지, 밖에서 화가 나면 집에 들어서 영감님 멱살을 잡고 쫓아내었다가 잡아들였다가 후쳐내었다가 잡아들였다가 던졌다가 받았다가, 영감님을 완전히 자기 분풀이 대상 놀림 가운데로 한 겁니다. 영감님도 결국 우리가 이렇게 겪다가 보면은 남은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내 가족 용서를 못합니다. 우리가 결국 내 욕심입니다. 남은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내 가족을 용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감님이 남에게 당하는 것도 모르겠는데 마누라한테 당하니까 이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났겠지요. 한평생 그저 착하기만 해서 그 남에게도 옥센 소리도 안 하고 반항도 안 하고 당하는데 마누라한테 당하는 게 너무 쌓인 거지. 엉어리가 꽉 쌓여버린 거지. 엉어리가 쌓여가지고 본래 아들은 없고 딸 둘이 있었는데 둘째 딸 결혼식을 마쳐놓고 영감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60 안에. 영감님이 자살한 거는 지금부터 보복한다 이겁니다. 할머니 보복한다 이겁니다. 한평생 내 가슴에 나를 그렇게 구박을 준 할머니 보복한다. 할머니 가슴에 보복하기 위해서는 할머니가 벌벌벌벌 떠는 저 딸 둘을 죽여야 된다. 아버지의 귀신이 마누라 가슴에 보복하기 위해서 딸 둘을 죽이는 겁니다. 큰 딸을 조아 붙이는데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면서 음식도 못 먹고 병원에 가면 병 없다는 겁니다. 귀신이 치는 장난인데 병원에 가면 병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딸이 쓰러졌는데 하모니가 벌벌벌벌 떨면서 조계사에 전화해서 지금 저 총무원장은 고산스님이 그때 조계사 주지했는데 할머니가 돈 만지니까 절에 기부한다, 불사한다 하면 기부은 퍽퍽퍽퍽 내서 하는데 돈은 받아놨는데 어떻게 해. 할머니가 전화통에 대놓고 딸이 죽어간다고 뭐 이상하다고 딸이 죽어간다고 막 울면서 전화하니까 고산스님이 안 가볼 수가 없어가지고 자가용도 없고 택시를 타고 갔는데 현관문 딱 열고 투명체 유리로 딱 보이는 거실을 쳐다보니까 할머니는 벌벌벌벌 떨고 있고 딸은 쓰러져 있는데 고산스님의 딸 배우에 한 60대 남자가 걸터 앉아서 두 손으로 딸의 목을 조르고 있더라고요. 당하는 당자도 못 느끼고 곁에서 쳐다보는 엄마도 못 쳐다보는데 고산스님이 딱 쳐다보니까 할머니는 쩔쩔매고 있고 딸은 쓰러져 있는데 딸의 배후에서 한 60대 남자가 걸터 앉아가지고 두 손으로 그 딸의 목을 조르고 있더라고요. 고산스님이 급하니까 신도 바로 벗어날 틈도 없고 큰 헛끝임을 하면서 문을 딱 여니까 영감님이 딸의 배후에서 내려앉더라고요. 고산스님이 그 문 입구 쪽에 딱 그대로 앉아가지고 한 40분 자기가 암송한 진언이라는 진언을 하다가 보니까 영감님 모습이 안 보이더라요. 그래서 고산스님이 아 이거는 원결이 아니면 이런 현상은 없다. 틀림없이 어떤 원결의 결과라는 생각 때문에 할머니에게 돈을 벌면서 어떤 사람의 가슴에 모치를 하고 어떤 사람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한 일이 없느냐. 할머니 아무것도 원결 맺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딸도 뭐 아무것도 원결 맺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고산스님은 그렇지만은 원결이 아니고는 이런 현상은 없다 생각에 조계사에 돌아와가지고 할머니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딴 사람하고는 원결이 안 맺혔을 거고 그 착한 남편을
한평생 못났다, 병신새끼다 해가지고, 밖에서 화가 나는 일, 밖에서 무슨 일 당하면 전부 분풀이를 영감님에게 했으니까, 그 영감님 가슴에 응어리가 맺혔으면 맺혔지, 딴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고요. 회고산 스님이 할머니 조용히 불러서 영감님에게 잘 못했다는 생각 없느냐고, 영감님으로 한평생 지성껏 모셔드리느냐, 그러니까. 지 때문에 한평생 고생한 게 낸데, 내가 와 지한테 무릎을 꿇느냐, 이거예요. 내가 왜 지한테 무릎을 꿇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와, 내가 지한테 무릎 꿇어. 그렇죠? 남편한테 절이 안 되죠? 남편에게 한 3회씩 꼭 절을 하십시오. 내가 늘 울산 쪽에서도 공박 당하는 소리입니다. 한평생 짓 눌려가지고 손해보는 건 난데, 또 영감 앞에 하루 3회씩 절하라 합니다. 근데 절에 다니는 엄마들 대개 보면은 집안이 평화로워, 그 편안하고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절에 다닌다 그래요. 그 원이 그렇다고 하면 엄마가 먼저 고행을 실천하라 이겁니다. 나중에 가서 남편하고 온 가족이 서로 합장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리 하려고 하면은 엄마가 먼저 실천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들에게 먼저 남편한테 절을 하라고 시켜요. 그런데 우리나라 엄마들이 제일 힘드는 게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게 제일 힘든다 그래요. 차라리 여기에서는 천배씩 하락해도 하는데 남편 앞에는 무릎이 안 꿇려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신심이다 그래요. 차라리 남편, 내 가족 앞에는 스스럼 없이 무릎이 꿇려지는 사람이 되지. 이런 데서는 무릎이 안 꿇려져도 되는데 내 가족 앞에는 스스럼 없이 무릎이 꿇려지는 사람이 되라 내가 늘 부탁을 드려요. 남편에게 절을 하라는 것은 나중에 내가 바라는 가족이 화목하고 서로 웃으면서 서로 고맙습니다, 서로 수고했습니다 소리 하려고 하면 엄마들이 먼저 실천해보라 이거예요. 됩니다, 요 일이. 내가 곳곳 보는데 지금 울산에 학성선이나 우리집에 댕기면서 남편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 한 3-40명 됩니다. 3-40명 됩니다. 근데 옆에서 지켜보면은 묘한 점이 있습니다. 딴 집에서는 무엇이 됐다, 무엇이 또 어떻게 됐다, 뭐 어떻게 지금 뭐 메타에서 움푹 짐푹 있는데 남편에게 가족 앞에 절하는 집안은 이게 없습니다. 움푹짐푹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아이고 스님 금년에 더 죽겠어요 소리 하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내가 볼 때는 1년 해마다 이렇게 상승돼가지 그 집안은 움푹짐푹이 없습니다. 이런 걸 내가 곁에서 아 저런 걸 영험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듯이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에 돌리고 내 실천에 달린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어요. 석가 부처님도 기적은 없다 그러셨어요. 피와 땀의 노력이지 기적은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 노력을 빼놓고 어떤 힘, 남의 힘 자꾸 기대를 해요. 불교에는 요 생각이 떨어져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할 것이다 해서 내가 힘이 들어도 실천해서 이루어야지 절대 제3자의 힘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극히 할 때 아까 그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그런 모퉁이도 우리 곁에 옵니다. 단 내 정성이라고 하는 이 힘으로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참다운 불자의 길에서 예, 불교를 신화하는 목적, 불교를 믿는 자세, 또 불자들의 그 마음가짐 맹세라고 할까요? 요걸 가지고 대충 오늘 진행의 이야기가 옆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점부터 돌이켜서 우리 양심에 인간이 되어야 되지 내 양심을 접어두고 욕심만 가지고는 안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확신을 하십시오. 불교에 발을 들이놓는 사람은 여태까지의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 달라져야 된다는 거. 네. 내가 먼저 내 가족을 부처님으로 보고 내 가족을 부처님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이 마음, 여태까지의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래야
불교를 의지하는 주춧돌이 놓이게 되고 그렇게 실천할 때에 불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대우주의 영험이 나에게 옵니다. 오늘 저녁에 참다운 불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두고 조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원점은 나부터 바꿔줘야 된다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 피와 땀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석가 부처님이 세세생생은 빼놓고 금생에 와가지고도 그 6년 동안 해골같이 된 그 노력의 결정이 부처라고 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걸 우리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조계종에서 맹점으로 견성하고 도만 깨지만 바로 부처다, 석가 부처님하고 똑같은 부처다 하는 그 말은 옳지만은 내가 도 깨친다고 해서 석가 부처님처럼 세세생생 따가운 그 복과 덕과 지혜가 바로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 점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혁 이야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